안녕하십니까. 맘스입니다. 공자발입니다. 맘스 DC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서로의 컷앤 셔플. 이게 마지막 영상이 한 1년 됐을걸, 이거 안 나온지도. 컷앤 셔플 안 한지도. 아, 일단은 제가 새로운 얘기를 갖고 왔고, 공자발님도 대기 수정된 상태라, 한번 재밌는 듀얼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쉬 듀얼이지만요. 일단은 제 덱은, 이제 유이왕에는 니비루라는 카드가 있죠. 러쉬 듀얼에는 풀 메테오 임팩트가 있습니다. 네, 운석 덱입니다. 운석 덱. 운석 덱. 덱 소개해 주시죠. 머신 비스트 버전 3인가? 2인가? 버전 대. 갑니다. 운명의 다이스 롤! 오! 싸! 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공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체인 있으십니까? 아, 체인 있으십니까? 성공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성공한다고, 니가? 네, 제가 성공합니다. 네 장인가? 다섯 장인가? 네 장이지. 첫 패. 3, 2, 1, 러쉬 듀얼! 아니, 나도 네 장이야? 그지? 한 장을 드로우. 성공해. 배가 안 좋군. 일단 파이어 포호러를 일반 소환. 공격력 1500에 화염 폭풍 마법 서적의 카드. 자리에 카드 3장을 뒤집어 두고 턴 엔드다. 헐. 내 턴 드로우. 내 운석 덱은 말 그대로 운석. 모든 종류가 화염 종족으로 이제 무장되어 있다. 강력한 불꽃을 다루는 덱. 과연 크얼. 크얼. 뜨거운 정류를 지닌 마술사. 그 마음은 자신의 마음속까지 불... 안 좋은 거잖아. 큰일이군. 리버프 카드를 두 장씩이나? 아, 내가 세 장이지. 뭐 그래. 턴 엔드. 뭐라고? 턴 러쉬 드로우. 그렇다면 리버스 카드 오픈. 괜히 건든 것 같은데. 메디컬 스트림. 필드에 마법 서적 몬스터가 있을 경우에 상대 필드에 마법 함정 카드 한 장을 파괴한다. 이 카드를 파괴하도록 하지. 의문의 수갑이었나. 나쁘지 않은 카드지만. 해머 크래쉬를 발동. 배 한 장을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필드에 카드 한 장을 파괴한다. 이걸로 필드는 텅 비었군. 마음껏 해주마. 파이어 골렘을 소환. 재물로 맞춰서 마검 사이언서로 어드밴스 소환. 공격력 2000. 카단의 세트. 배틀 페이지 돌입. 파이어 포호로 다이렉터 택. 그리고 마검 사이언서로 히노카미 카구라. 앤무. 합계 3500포인트 데미지. 턴 엔드다. 내 턴. 러쉬 드로우. 두 장째. 과연. 역전의 후단은 마련됐을까? 마련된 건가? 뜨얼. 설마? 1500, 2000! 헐. 아니, 모톨프? 오, 재물보험. 가제트 솔져. 가제트 솔져. 설마 마법 카드. 어, 철의 중력. 셋 중에 하나 파괴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거. 헤비 콘다라 마법 카드입니다. 하나 더 있나? 관통. 아, 의미 없는데요? 왜? 아, 다 공격 푸시잖아요. 아니, 이 친구는 아. 효과 아닐 걸. 왁스. 아, 수비 푸시면서도 공격했을 때. 응. 그거까지 못 봤네. 아, 세트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괄호는 꼭 잘 읽어봅시다. 괄호? 괄호 따위는 없었지만. 1500을 공격! 아, 300포인트 데미지. 가제트 솔저! 이름 그대로네. 엔드인가요? 턴 엔드. 러쉬 드로우! 그, 저기, 뭐지? 응? 오버워치 솔저. 그게 뭐라 그러지? 솔저 76? 응. 뭐. 뭐라 그러잖아. 목표를 포착했다. 아. 그런가? 그랬나?
그렇다면은 재밌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재밌는 거. 마검사엔 서러를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세븐즈 로드 위치를 어드밴스 소환. 세븐즈 로드 위치의 효과 발동, 폐 한 장을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폐에서 레벨 7 이상 어둠 혹성의 마법 서정모 선장을 특수 소환한다. 그리고 이 효과로 세븐즈 로드 매지션을 특수 소환했을 경우에 공격력 400포인트 상승. 나타나라! 세븐즈 로드 매지션 특수 소환 시. 특수 소환 시? 케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걸로 세븐즈 로드 매지션의 공격력, 아니 세븐즈 로드 위치 공격력은 턴종 시 400 상승. 2000! 가단의 세트. 그리고 세븐즈 로드 매지션의 효과 발동, 덱맨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묘지의 속성당 공격력이 올라가는데 묘지의 속성이 예, 어둠 속성밖에 없기 때문에 300포인트 상승 2400! 100포인트 아니고? 아 2400! 오케이. 배틀페이드 돌입! 세븐즈 로드 위치로 가제트 폴즈를 공격! 200포인트 데미지. 세븐즈 로드 메이션으로 다이렉터 택! 2400포인트 데미지. 거래대 턴앤도 나세. 아 이거 완전히 하나 둘 셋 넷 오예 오예 비스트 기아 월드. 이럴수가. 양면 삼아서 나와라 수귀와 캐터필드 데빌콩. 소환시 함정폭으로. 응? 함정폭으로 발동. 이거? 네. 과연 이거는? 아 그럼 파괴 안됩니다. 안돼? 네. 파괴 좀 시켜주지. 오 공격이 300포인트씩 내려가네. 안타깝군. 1700, 1300, 1800입니다. 신사인 뉴얼. 함정카드 다크 레버레이션 발동. 뭐지? 묘지의 마법사족 4장을 덱으로 되돌리고 상대 필드 공격 푸시 몬스터를 전부 파괴한다. 성스러운 건가 막 거울임. 아 이런 엔드인가요? 엔드 졸절인데? 그러면은 일단 이건 관통이니까 매지컬 스트림으로 파괴. 이거? 네. 해머 크러쉬로 파괴. 상대패가 뭔지도 다 알고 이런. 세트? 아 세트 안하면 세트 하지 말고 헤비콘다라 발동. 폐에서 화염수풍 선장을 버리고 한 장을 들어. 끝난 거 아니야? 빡! 이야 300점을 300점 까고 패배하셨네요. 아 여러분 아니 도대체 첫 패가 얼마나 말렸던 거야. 6하고 7이 나왔어. 아니 몬스터 한 마리 더 없었던 거야? 응. 아 그 두 개가 끝이었던겨? 의문의 수가 어 배틀 그거야. 어 그 다음에 철해준겨? 아니 관통. 관통. 아니 근데 관통은 왜 세트를 안 했어? 관통도 세트에서 내려가. 아, 여러분, 셔플은 제대로 합시다. 오늘의 최강 카드는 오늘의 페인은 커댄 셔플이었어. 오늘의 그렇네. 커댄 셔플이 페인이었네. 오늘의 최강 카드는 세븐즈 로드 매지션. 공격력이 이제 뭐 최대 3,900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제덱의 속성이 두 속성밖에 없는 관계로 효과를 제대로 못 썼네요. 안타깝군요. 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빠이. 오 이런 콩자반 죽다.